저는 그림 그리는 회화 작가이기도 하고 스토리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그림 동화책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림을 전공하면서 일러스트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림 안에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처음에는 광고 일러스트나 아니면 그 잡지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일러스트를 그렸었는데 출판사에서 한번 그림책을 그려보지 않겠냐 의뢰가 와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림책에 그 들어가는 그림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림책 그림은 그림이 풍성하고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그래서 그림책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내 이름 재미 책을 제일 최근에 냈거든요. 그 전에는 출판사에서 의뢰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대로 조금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힘들고 뭐 마감도 지켜야 되고 그게 참 힘들어서 이 책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제 일상에서 오는 그런 생활을 마음껏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서 또 전시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가고 또 최근에 그린 거라 더 애착이 가요. 이제 내 이름 재미에 이어서 그 시리즈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앵무새를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앵무새와 내가 키우던 고양이와 그 개를 연관시켜서 그 내 이름 재미하고 같이 1, 2권으로 시리즈로 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딧불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반딧불이는 지금 한 5작품 정도 그려져 있고 지금 그 두 개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나름대로 지금 출판사에서 의뢰한 그런 작품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천천히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저기 시각적인 그런 감각에서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거를 보거나 예쁜 거를 보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나오고 행복을 느끼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어떤 동화책이나 그림이 아주 예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책 행복이라는 거는 저기 그 예쁜 그림책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거기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 중에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어쨌든 핑계지만 아무튼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읽었다고 하는 건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연극 그 시나리오 형식으로 써 있는 책인데 느낀 거는 어쨌든 시나리오식이니까 어떤 대화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쓸 때도 주로 대화체 같은 그런 걸 많이 이제 접하면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시나리오 형식의 그런 책도 읽어서 배울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는 했는데 인간이 고통 속에 살면서 어떤 희망적인 어떤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런 내용인데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조금 느낀 책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경험하려고 일부러 뛰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거기에 지식을 얻어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지거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책이라고 봐요. 이런 행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또 이제 문화적인 이런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면 참 좋고 우리 원주에 이 독서대전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그게 지금 딱 이런 행사를 하는 이 기간뿐 아니라 지나서도 그게 오랫동안 뿌리박혀서 계속 그런 기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